사랑하는 자제분과 전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예, 네, 보신 대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열병식에도 등장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주애가 이제 열병식 귀빈석에서 포착됐고 아빠인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묻다 뭐 듬고 네. 뭐 환한 미소로 대답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어, 김주애가 엄마를 넘어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음, 사실상 뭐 이설주나 또는 김주혜가 노동당 뭐 중앙위원도 아니고 후보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김주혜가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작년도 12월 18일날 화성 17형 발사 성공할 때 그때 패딩을 입고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이후로 2월 8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서 군 행사할 때 전부 다 동원이 됐거든요. 그게 예.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그 지금도 보도 자료에서 나갔습니다만 카페트를 걸어갈 때 음. 김주혜하고 김정은은 손잡고 가고 사실상 뭐 리설주는 한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카페트 끝부분을 이제 따라 음.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행사할 때 아, 김주혜를 옆에 두고 김정은과 이설주가 양쪽에 나눠서 있고 그 뒤에 이제 장군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서 있는 사진이 이제 보도가 되고 또 이제 아버지 볼을 쏟아붓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 글을 보면 지금 현재 북한 의 입장에서 보면 김주혜를 띄우고 있는 작년 11월 네. 중순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 띄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권력사회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음. 지금 현재 권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과정 예 있다 이렇게 네.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가 하면은 앞선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백두열통의 상징인 백마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김일성 생일이 1912년 4월 15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김일성이가 빨치산 소위 말하는 항일유격대를 이렇게 결성한 것이 1932년이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이거 빨치산 뭐 기념 90주년 행사도 크게 열병식 도하고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백두라고 하는 게뭐 뭐예요 하얀 머리라는 거잖아요. 그러 하얀 백마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가 바로 실제로는 뭐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백두산 근방에서 태어났고 활동 영역도 거의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열병식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백마 종대였습니다. 음. 백마 종대가 지나가고 과거의 부대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최신 무기가 제일 뒤에 나오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 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김일성의 백마 종대. 음. 김일성이가 탔던 그 백마. 그것이 전체를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다, 백두헬통의 상징이다라고 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예,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김주애 그러니까 주애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제 세습에 이어지겠다, 네. 그 그러니까 우상화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뭐 아직까지 이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이제 첩보 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애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개명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어, 과거를 되돌아 보면 김일성 때도 일성이라는 이름은 전부 다못 쓰게 했고그 네. 뒤에 이제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은 전부 다 이제 못 쓰게 했으니까다 개명을 강요를 했거든요. 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김주애도 혹시 그런 작업이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음.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 김주현은 2013년생이고요, 자기 오빠인 이제 아들로 이제 판단이 되죠. 네. 김주현의 아들로 판단되는 이가 2010년생이고, 그리고 이제 2017년생도 있단 말이죠. 성별은 알수 없지만 음. 그렇다라고 하면 2010년생인 아들의 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안으면은 지금 딸로 넘어가는 북한의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음. 자 그래도 그 예전에 이제 김정은 시대만 하더라도 형인 뭐 김정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뭐 개명을 하라든지 못 쓰게 하지 않지거나 하지 않,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래 위로는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이제 네. 직접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김주혜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아주 함부로 부를 수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못 쓰게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일부 보도에 나온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김주혜가 아, 2013년생이라는 거 그리고 이름이 김주혜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북한 사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음. 아주 극소수를 빼고 아직까지는 그냥 존귀하신 분, 음. 존경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지. 음.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북한 주민은 모르거든요. 음. 이러면은 이것을 후계자를 공식화 하려면 결국 이름을 밝혀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과정까지 확인이 되면 아 이거는 4대 세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후계자 지목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인 네. 것 같은데 후계자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김주애를 띄우는 거에 이렇게 열중을 하는 건가요? 음, 김주애를요. 어 작년도 12월 18일날 화성 17형 예. 발사할 때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12월 27일날 화성 17형 그 발사 성공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포상할 때 네. 같이 나와서 사진 찍을 때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기는 12월 31일 날 했지만 노동신문에 이제 보, 보도된 것은 1월 1일, 1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화성 12형하고 화성 17형 병기고 음. 그, 그거 탄두를 보관한 곳, 그것을 이제 시찰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했고, 6월 음. 7일 날은 북한 내 장군들 숙소 찾아가지고 같이 하는 거 그것도 네. 보여줬고 2월 8일 날 이제 이 건군절 그 행사에 이제 이렇게 동원이 됐는데 전부 다군 관련 행사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내적인 의미하고 대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음. 대외적인 의미를 한번 보세요. 대외적인 의미는 우리 내뿐만 아니라 우리 딸의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음. 미국 잘 들어라. 또, 한국 잘 봐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대내적인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냐. 음. 그렇지만 이렇게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는 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아마 힘들 거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식들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 힘들고 배고프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 메시지와 대내적 메시지가 동시에 포함된 고도의 메시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김정은 유고 시에는 김여정이 할 것이다라고 네. 네. 이제 저희가 많이 분석도 하고 네. 보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김주애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있어서 김여정은 이제 뭐 뒤로 물러나는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12월 10. 8, 아, 11월 18일 작년도 화성 17행 쏘고 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여정이 아주 굉장히 도드라지게 이렇게 그랬죠. 부각이 됐는데요. 예. 그 이후로 김주혜가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사실상 김여정은 북한의 모든 매체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은 2월 7일날, 2월 8일날 두 상황을 볼 때도 김여정은 사진 나온 게저한 켠에 옆에 서서 박수 치는 모습 그 정도만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 여정이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음. 북한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우리 한국 사회나 다른 국제 사회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김정은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음. 같은 여자인 이설주로 봐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궁중암투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김주혜를 이번 한두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띄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 옛날에 그런 권력을 이렇게 찾고 그것이 또, 어 조선중앙통신이나 또는 노동신문에서 가장 큰 지면을 할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지요 음. 네, 김조희가 작년 12월부터 이제 주요 공식 행사에 등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병식에 이어서 광명성절에도 참석을 음. 할지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일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광명성절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 생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김정일이가 1942년도 2월 16일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광명성절에 어떤 행사를 김정은 주도를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문제가 우선 남아 있어요. 사실상 김정은 등장 이후에 지금까지 1 3 번에 걸쳐서 이 열병식을 했거든요. 그 중에 열병식하면서 김정은 스스로의 그 육성 연설을 한 것은 다섯 번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 2월 16일인데 사실상 2월 8일을 끝나고 난뒤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김정일이 태어난 뭐꺾어지는 해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준여도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이게 행사를 김정은 주도로 큰 규모로 할 건가 하는 것이 우선 남아 있는데요. 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음.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김주의 등장 가능성도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만일에 이제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행사거든요. 여기에도 김주애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사세대 세습자로서의 위상 또는 위치 구축이 이런데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네. 유 실장님께서 첫째가 이제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이제 사회 체제 특성상 보통 이제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 첫째 아들을 제쳐두고 김주애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은 첫째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이렇게 등장하지 않은 이유 네. 이유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이런 거겠죠. 옛날에 이제 김정은도 그렇고 어, 김여정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서유어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첫째 아들이 지금 유학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상 이게 후계자인데 후계자를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내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전히 김정은은 이제 나이 겨우 4 0밖에안 됐는데 네. 그런 차원 에서 보면 음.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모습으로서 또는 궁중암투의 어떤 뭐 그런 모습으로서의 김주회를 등장시킨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만일 두 번째 이제가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들이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고 사실상 조금 이제 차세대 어떤 세습자로서의 어떤 계함이 예. 있다. 거기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김 어, 김정일이의 2월 네. 16일날 강명성절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이어질 텐데 4월 25일날은 또 자기 할아버지 생일날이고 그 뒤로도 이제 여러 행사들이 북한에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 행사 말고도 정치 행사에 김주애가 등장하게 되면 음. 이것은 김주애로. 사대세습이 굳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